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미현 노래교실 청춘. 오케이. 자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가겠습니다. 좌우로 헤이 헤이 쿵짝 쿵짝 헤이 쿵짝 쿵짝. 자 입가에 미소 웃으면서 헤이 헤이 하나 둘 시작. 고개 고개 넘어가도 또 한 고개 남았네. 넘어가도 넘어가도 끝이 없는 고갯길. 세상살이가 아 인생살이가 거추보다 매담해워. 사랑하는 정두님과 둘이라면 백년이고 천년이고 두리둥실 두리둥실 살아가렴. 헤이! 세상살이가 아 인생살이가 거추보다 매담매워. 헤이!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은 좋다. 헤이! 얼씨구! 헤이! 좋다! 지워자! 하! 좋다! 좋습니다. 헤이 헤이. 어깨 엉덩이 덩실덩실 입가는 싱글벙글 쿵짝 쿵짝. 고개 고개 넘어가도 또 한 고개 넘었네. 돌아가도 돌아가도 끝이 없는 고갯길. 세상살이가 아 인생살이가 거추보다 매담매워. 사랑하는 정두님과 둘이라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두리둥실 두리둥실 살아가렴. 세상살이가 아 인생살이가 거추보다 매담매워. 사랑하는 정두님과 둘이라면 백년이고 천년이고 두리둥실 두리둥실 살아가렴. 세상살이가 아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매담매워. 고추보다 매담매워. 박수! 이야, 예, 정말 유진아 씨의 고추라는 노래는 제가 볼 때 유진아 씨가 이 노래 특별히 홍보하지 않아도 알아서 둥그러 다니면서 눈덩이가 되어 있는 그런 노래예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는 노래인데요. 자, 오늘 함께 배울 노래는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우리 국민 가수 유진아 씨의 노래입니다. 유진아 씨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저 하늘 별을 찾아. 그렇죠? 미운 사내. 고추. 응? 무슨 사랑. 예, 아리아리 쓰리쓰리, 예, 쓰리랑, 예, 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정말 뭐 손에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내놓는 노래마다 히트를 하는데요. 오늘의 노래는 모란이라는 노래예요. 아마 모란 하면 아 이거 뭐야? 모란꽃인가? 여러분 모란꽃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자, 어미 모자에 밥 지을 란자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밥 짓는 어머니. 누굴 위해서 밥을 지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찰진 밥을 지어주는 어머니의 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엄마가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식이라면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그 공감할 가사에 유진아의 그 애절한 목소리가 더해져서 정말 절로 눈시울이 아마 이 노래 들으면서 울지 않는 분 없을 겁니다. 그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오늘 또 배우다가 눈물 흘릴 분들이 다 여기에 지금 몇 분들 계시는데 눈물을 참아야만 하느니라. 가슴으로 느끼시면서 자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요. 자, 이 노래는 여러분도 너무 잘하실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에 우리 신재동 악
학단장님이 곡을 붙였고요. 작사가는 이경 작사가님이세요. 자, 이 노래는 역시나 우리 유진아 씨의 노래고요. 유진아 씨는 국악을 전공한 아주 정말 노래를 너무 구수하게 부르는 가수잖아요. 자, 제가 먼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을 활짝 여시고 몸 좌우로 닮았구나 거울 속 나의 모습이 엄마를 닮았구나 눈가에 내린 주름도 모든 걸 닮았구나 세상을 사는 모습도 눈물도 웃음도 입마까지도 엄마가 그랬었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엄마가 그랬었지 남아는 거 해봐라 여자라 참지 마라 어떠한 순간에도 언제나 엄마는 너의 편이라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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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수록 먹먹한 그 이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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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프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기처럼 점점 작아지는 울음마 다음 세상에 그때는 엄마가 나의 딸로 태어나 주세요 그랬었지 내 나이 되면 안다고 엄마가 그랬었지 잘 되면 이별이라고 가진 것 그보다 몇천 배 더 준 사랑 엄마가 지어준 밥이 먹고 싶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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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수록 먹먹한 그 이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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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프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기처럼 점점 작아지는 울음마 다음 세상에 그때는 엄마가 나의 딸로 태어나 주세요 자, 모란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모란꽃 아니고요. 어미모의 밥 지을란이라는 엄마가 지어주신 밥을 연상케 하고 바로 우리 어머니를 비유한 노래라는 거 여러분 아마 아셨을 텐데요. 이 노래는 나오자마자 대박 치는 노래입니다. 아셨죠? 이거 박자가 딱딱 맞잖아. 대박 딱 이렇게 응? 박수 나와야 된다. 박수 나와야 돼.
지금 벌써 이마에다 도장을 몇 번 찍었게. 응? 한 번만 찍어도 대박인데 두 번이나 찍어지지 왕대박 나는 노래야 이거는. 자, 정말 국악이 베이스에 깔린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조금은 정말 목을 놓아 울어서 이 탁성이라고 하잖아요. 좀 탁한 발성을 내어주셔도 그런 좋은 노래입니다. 요 음을 다 잘게 잘게 쪼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셋 있다는 표가 나와. 한 박자 쿵짝 하는 리듬을 세 개로 나누어서 셋 있다는 표가 많다. 그게 한 박이야. 그러면 이 음을 어떻게 익힐 거냐? 쿵짝짝 쿵짝 한 박을 세 개로 익히는데 강양약이야. 강양 엄마를 닮았구나. 거울 속 나의 모습이 쿵짝짝 쿵짝짝 강양약 강양약이야. 똑같아요. 알겠죠? 자, 강양약 강양 3박자가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3박이 아니고 한 박도 강양약으로 나눈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음을 잘게 줬을까요? 자, 셋 있다는 표 4개면 4, 3, 12, 12개의 음표가 있다. 그런데 중간에도 아이고 다행히 한 박자의 리듬이 있어서 3, 9에다 10개네. 응? 그래서 엄마를 닮았구나 여유를 가지고 거울 속 나의 모습이 첫 박에 강박자의 액센트를 주면서 자 악보를 펼치면서 지금은 악보를 볼 차례야. 언제 악보를 보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준비. 자 봐봐. 궁작작 궁작. 준비. 시작. 엄마를 닮았구나. 거울 속 나의 모습. 옳지. 한 번 더. 엄마를 닮았구나. 눈가에 내린 주름도. 시작. 내린 주름도. 린자를 한 박 좀 길게 끊어주세요. 시작. 내린 주름도. 아이고, 잘해서 반복. 모든 걸 닮았구나. 세상을 사는 모습도. 시작. 세상을 사는 모습도 옳지. 눈물도 웃음도 입마까지도 여기까지는 강양약 강양약의 리듬을 타고 와주시면 돼요. 가사가 엄청 많네. 많다고 해서 다 펼치면 박자를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엄마를 닮았구나. 거울 속 여다가 보면은 박자는 저만큼 가 있고 내 입은 아직도 헛발을 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궁작작 리듬을 타면서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몸 좌우로 해. 궁작작 궁작작 요런 리듬을 타주세요. 시작. 엄마를 닮았구나. 거울 속 나의 모습이. 헤이. 엄마를 닮았구나. 눈가에 내린 주름도. 헤이. 모든 걸 닮았구나. 세상을 사는 모습도. 눈물도 웃음도 입맛까지도. 박수. 아이고 잘했어요. 자 여기 계속 반복 소절인데요. 다음도 역시나 똑같은 멜로디가 반복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런 노래가 좋다 안 좋다? 좋다. 왜? 앞에 한 두 소절만 익혀놓으면 그 다음 두 소절은 거저 먹기 때문에 이런 노래 참 쉽죠? 네. 좋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 이번에는 감정을 한번 넣어봐요. 응? 지금 막 박자에 맞춰서 궁작 강양약 차 타고 갈래니까 감정이 안 잡히잖아. 엄마를 닮아 강박에다 호흡을 한번 섞어봐요. 응? 그냥 엄마를 닮았구나. 그러자고 어쩌자는 거야. 네. 너도 내 딸 낳아봐라.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허성 호흡을 실어보는 거야. 엄마를 닮았구나. 그래서 강박 자리에 호흡까지 한번 얹어볼까요?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준비. 궁작작. 자 몸을 좌우로 허리 쭉 펴시고 하나. 아주 그냥 울 준비를 하고 있구만. 시작. 엄마를 닮았구나. 거울 속 나의 모습. 좋아요. 호흡 실어. 엄마를 닮았구나. 눈가에 내린 주
주름도 모든 걸 닮았구나. 세상을 사는 모습도 눈물도 웃음도 입맛까지도 좋아요. 자, 여기에 셋 있다는표로 달려오다가 마무리는 눈물도 웃음도 입맛까지도 하면서 한번 소리를 툭 던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집에는 아들들 딸들이 있어요. 딸 둘인데 언니하고 저의 모습은 완전히 틀려. 우리 언니는 엄마를 닮았어. 외형상 이 모양이. 그런데 저는 아빠를 닮았어요. 그래서 언니와 엄마는 멀리서 봐도 무슨 자매같이 닮았어. 근데 난 어서 주워온 자식이요. 우리 아버지를 안 보면 나를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 딸 하는 이야기가 엄마, 엄마는 이모랑 안 닮았어. 할머니랑 안 닮았어.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하는 이야기가 역시나 이제는 핏줄을 못 속인다는 거야. 엄마의 얼굴 속에서 외할머니도 나오고 또 이모도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봐도 미소나 이렇게 하는 게 엄마와 언니를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표정이나 씀씀이나 생각들이 이게 닮지 않고 싶어도 닮아가는 게 이게 바로 핏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가 눈물 짓던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눈물도 웃음도 입맛까지도 이렇게 숨 죽여서 울어줘야 돼요.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다음 소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준비. 자, 던져봐요. 눈물도 웃음도 입맛까지도 갑니다. 엄마가 그랬었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엄마가 그랬었지 나만은 거 다 해봐라. 여자라 참지 마라 어떠한 순간에도 언제나 엄마는 너의 편이라고. 여기까지 하면 노래는 거의 다 배웠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잔잔함은 특히 초보일수록 아주 어렵게 느껴져요. 차라리 소리 지르는 데는 귀에 딱딱 꽂히기 때문에 아 이건 나 따라할 수 있어. 근데 이 잔잔하고 저음 파트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때는 호흡을 많이 실어주시고요. 셋 있다는 표가 많으니까 첫 박자에 강박을 주고 여기까지 온다 생각하시면 노래는 금방 익혀져요. 알겠죠? 다음 엄마 엄마 이때 한번 울 준비한 사람들은 실컷 울어줘. 우리가 한번 이때 한번 쫙 울어주면 어떤 생각이 있는 줄 알아요? 심리학적 용어에는 이 카타르시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뭔가 정화작용 싹 비워내면 뭔가 다시 또 이제 싹 비워지니까 채울 수가 있잖아요. 여행 가면 먹었는데 계속 또 먹고 또 먹고 특히 명절에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배에 가스만 차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몰이니까 이쪽으로 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아놓으니까 계속 그냥 헛배만 부르면서 가스만 꽉 차지. 이게 이때 비워줘야 되는 거야. 그때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서 괜히 실금실금 구멍 열어가지고 냄새 풍기지 말고 밑에는 막아놓아. 그래서 한 번씩 비우자. 그게 바로 카타르시스다. 바로 엄마 엄마 울어주는 소절이에요. 자, 엄마 엄마 같이 가볼까요? 준비. 자, 몸 좌우로 둘 시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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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수록 먹먹한 그 이름 엄마. 한 번 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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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프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기처럼 점점 작아지는 우리 엄마. 박수. 아. 자, 여기에서 엄마 엄마 반복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봤어요. 엄마, 여기는 우리의 그냥 진성, 응? 내 소리 그대로 내뱉어주시고요. 뒤에 또 엄마 엄마 이러면 정말 생뚱맞죠.
그래서 뒤에서는 호흡을 섞어보자. 그래서 엄마, 엄마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은 내 진성, 내 육성으로, 한 번은 이렇게 호흡을 섞은 허성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엄마, 엄마, 반복! 엄마, 엄마, 잊지 마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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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것도 안 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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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안 돼. 그래서 한 번은 진성으로, 한 번은 허성, 호흡을 비우는 소리로. 한 번 더 가볼까요? 시작! 엄마, 엄마, 좋아요. 엄마, 엄마, 부를수록 먹먹한, 먹먹한, 하고 약간 속소리로 끌어당겨주시면 훨씬 더 애절하죠. 시작! 먹먹한 그 이름, 엄마. 여기서 뒤에 엄마는 먹먹한 그 이름, 엄마. 여기서는 허성으로 호흡을 비우는 소리. 호흡 실어서. 알겠죠? 자, 여기까지만 한번 반복해 볼까요? 준비. 시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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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부를수록 먹먹 던지고 그 이를 허성. 엄마, 반복.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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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제발 아프지 마세요. 제발 아프지 말라는 거는 정말 애절하게 불러주셔야 돼요. 노래를 응?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갖고 제발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만 노래도 안 나온다. 감정을 잡아야 돼. 정말 엄마가 안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표정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목소리로 애절하게 제발 시작! 제발 아프지 마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 사랑합니다. 그냥 이 가사대로 감정이 나와야 돼. 시작!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안개처럼 점점 작아지는 울엄마. 그냥 이 가사대로 마음을 담아서 여기까지 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또 중요하네요. 자, 가사 한번 볼까요? 다음 세상엔 그때는 엄마가 나의 딸로 태어나주세요. 여기에서 엄마의 그 감사한 마음을 지금은 못다. 내가 철들다 철이 늦게 들어서 엄마의 고마운 마음을 다 표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생에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난다면 그때 지금 못다 한 효도를 그때 가서 내 딸한테 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감정에 호소할 때는요, 나의 목소리 진짜 내 육성보다는 호흡을 실은 허성이 훨씬 더 어울려요. 그래서 호흡을 비우면서 그 가사가 딸려 나오게 거기다 감정을 실어서 여기까지 한번 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부터 한번 가볼게요. 준비. 자, 감정 잡고 시작. 사랑합니다. 헤이. 죄송합니다. 아기처럼 점점 작아지는 우리 엄마. 다음 세상에 그때는 엄마가 나의 딸로 태어나 주세요. 잘했습니다. 박수. 자, 다음 생엔 내 딸로 태어나 주세요는요, 소머리 창법이야. 소리가 소머리가 아니라 물고 가야 돼요. 다음 세상에 그때는 엄마가 나의 딸로 태어나. 쉼이 없어야 돼. 나의 딸로 태어나 주세요. 이러면은 딱딱 감정이 흐름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끊어질 듯 이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지게 나의 딸로 태어나 주세요.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지게 절대 끊어져서는 안 돼. 알겠죠? 네. 어, 잘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국악계 트로트 디바로 알려져 있는 우리 유진아 씨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먼저 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유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목에서 유진아가 본명이에요? 아니에요. 그때는 저는 유순동이가 본명이에요. 순할 숫자 어. 아이덕자 우리 내가 오빠 다섯의 딸이 하나인데 너무 울지도 않고 그래서 얘는 그냥 순동이다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얼른 가서 오빠 다섯의 딸을 낳았으니까 바로 가서 그냥 올렸대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데는요 네. 애를 있잖아 너무너무 순풍순풍 잘나가지고 순풍이라고도 쳤대잖아 이름을. 그리고 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순동이니까 너무 촌스럽더래. 그래갖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옥화라고 그랬대. 구슬옥자에 꽃화자. 오호, 그러면 네, 그, 앞에다 유자를 붙여가지고 네, 유옥화. 이건 좀 어렵다. 그래갖고 유옥화라고 이제 그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유옥화라고 불렀어요. 오케이. 그런데 네.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을 어떻게 오다 보니까 나보고 유옥화 일어나. 그래서 일어났더니 너 이름이 유순동이야. 그러니까 아, 호적대로 그대로 네. 왔구나. 아. 그래갖고 이제 서울로 이제 학교를 왔잖아요. 왔는데 구학역으로 왔는데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출석 부르잖아. 유순동 그런데 나는 이제 뭔 소리? 아무나 짝꿍이 너는 왜 대답을 안 해? 그니까 네 그랬더니 너는 네 이름도 모르냐? 그래서 와, 아니 저 초년이라서요 이름이 바뀌어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래. 여러 번 바뀐 사람들이 꽤 있어. 그래갖고 내가 데뷔를 했는데. 그 송창시 선배님이 네. 이름을 매니저 선생님이 저주라고 그러니까 유진화라고 한 게 유진화로 지어주셨어요. 아, 진화로. 불같이 일어나라고. 아하. 근데 내가 어디서 방송에서 우리 송창시 선배님이 이름을 저줬어요. 그랬더니 그 송창시 선배님한테 전화해갖고 유진화 씨가 그 이름을 송창시 선배님이 저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오빠는 뭐라냐면 난 저준 적 없어. 연생에서 까먹은 아, 거야. 좌우지간 이름 갖고 고생을 좀 많이 했네요. 네, 그거 왜 그리고 유진아가 안 되길래 그때 막 태진아가 욕경이를 뜨고 난리를 치길래 엄마 이거 다 빼고 유진아로 하자 그래서 유진아로 했더니 그것도 안 돼. 그래서 받침을 빼버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지나가다 할 때 지나 어디나 지나다니자 해갖고 진아 그 제가 졌어요. 그 대박이 난 거잖아요. 대박 나버렸어. 네. 그러니까 저 하늘 별을 찾아 해가지고 그냥 별을 딱 따가지고 스타 되버렸어. 3개월 만에 딱 따버렸잖아. 그래갖고 스타가 된 거야. 그렇죠. 그죠? 네. 저는 그때 그 과거는 모르고 스타만 딱 따갖고 아따 그 노래 하나 잘 받아가지고 그냥 겁나게 히트해버렸네. 이렇게 했더니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던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그때 저하고 친하게 지냈잖아. 그러니까. 왜 내가 친하게 지내냐면 그때 당시에 박미연 선생님이 최고였어요. 이 선생님이 내 돈에 불러줬다 하면 히트가 되는 거야. 맞아.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지금도 최고야. 나는 ING야, ING. 항상 현재 진행형이야. 알았어. 일단 그래도 여기가 왔으니까 우리 모란 이 노래를 어떻게 해야 맛깔지게 부르는지. 그냥 아까 제가 앞에서 보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그 가사대로 그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편안하게 그냥 다 내려놓고. 엄마한테 엄마 나 그랬었다 거울 보고 아 내가 진짜 읊조리듯이 하시면 돼요. 그냥 내 감정 그대로 그냥 내 삶 그대로 나 우리 엄마가 지금 88세시거든요 제가 우리 엄마 막내딸이잖아 그럼 엄마한테 제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사실 이런 노래 받고 싶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 노래를 녹음을 다 끝내고 이제 그 녹음실에서 나오는데 그 신재동 씨 노래잖아요 네, 신재동 악단장님 전국 노래자랑 그 악단장님이 진아 씨 오늘 녹음했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녹음 다 끝났어요? 네 이제 녹음 다 끝나고 이제 음반 나오면 돼요? 그랬더니 예 그러세요? 근데 진아 씨 내가 노래 좋은 노래 진아 씨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뭐 신경 쓰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러고 카톡으로 왔어요 이 모란이라는 노래가 딱 두 번 듣는데 소름이 확 끼치는 거야
그래서 전화해갖고 저희 노래 할래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 진아 씨 오늘만 딱 참고 내일도 아침에 들어보고 괜찮으면 전화 주세요. 그래갖고 새벽 4시부터 계속 들었는데 이건 내 노래인 거야. 맞아. 혹시 누가 가져갈까봐 아, 너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이 사람이 늦게 일어날 텐데. 그래서 시계 보면 5시, 6시, 7시 아우 안 되겠어서 참다 참다 8시 반에 저 이 노래 할래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주 성질이 급하대. 나보고 진아 씨 성질도 급하지. 아이 딱 오후에 다시 들어보고 얘기. 나 이거 무조건 할 거야. 빨리 들어가세요. 그랬어. 네. 그냥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거 다 제끼고 이 노래를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때 박수 천둥이랑 같이. 예. 예 그러잖아요. 우리 유진아 씨가 곡 선택하면 그 노래 다 떠가.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는 거야. 아니, 저도 이 노래 들으면 감이 딱 오는 노래들이 있어요. 저 이 노래 정말 다른 방송에서 딱 할 때 이 노래 정말 뜬다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온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저는 음반을 정말 많이 냈어요. 그 전에도. 근데 이게 이런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덜커덕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딱 걸리는 노래. 이게 모란입니다. 이게 덜커덕거린 거. 덜커덕. 덜커덕하면서 낚싯밥을 딱 물었구만. 그렇지. 이렇게 이게 저기 미운산의 이후로 덜커덕거린 거예요. 아, 좋아요. 나는 그러면 너무 하고 싶었어. 그 노래 덜커덕거리 이 노래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고요. 시청자 여러분 덜커덕거린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란. 박수 주세요. 닮았구나 거울 속 나의 모습이 엄마를 닮았구나 눈가에 내린 주름도 모든 걸 닮았구나 세상을 사는 모습도 눈물도 웃음도 입맛까지도 엄마가 그랬었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엄마가 그랬었지 나만 거다 해봐라 여자라 참지 마라 어떠한 순간에도 언제나 엄마는 너의 편이라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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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수록 먹먹한 그 이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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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프지 마세요 점점 작아지는 우리 엄마 다음 세상엔 그때는 엄마가 나의 딸로 태어나 주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엄마를 닮았구나 아파도 참는 모습이 별걸 다 닮았구나 용서에 넉넉해지고 이쁜 것 앞에선 미소를 짓고 엄마가 그랬었지 내 나이 되면 안다고 엄마가 그랬었지 철 들면 이별이라고 가진 거 그보다 더 몇천 배 더 준 사랑 엄마가 지어준 밥이 먹고 싶다
먹먹먹한 그 이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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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프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기처럼 점점 작아지는 우리 엄마 다음 세상엔 그때는 엄마가 나의 딸로 태어나 주세요 또 앵콜송이잖아요. 네, 예. 또 이 명곡. 우리 찬원이가 네. 데뷔한 고. 그러니까요. 예, 미운 사내. 미운 사내. 예, 우리 아들. 우리 이찬원 군을 이제 예, 아들 삼았어요? 예, 제 아들이에요. 쟤는 이제 엄마라는 게 쑥스러우니까 어머이. 어머이. 너는 뭐 경상도냐? 어머이 와요. 이래. 아니, 위로는 송의 아버지를 두고 아래로는 이찬원이를 그러니까, 아들로 두고. 예, 제가 배도 안 아프고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세상에. 옆으로는 또 박미연이를 또 이렇게 또 친하게 두고. 참, 나는 항상 감사해 진짜. 제 노래 히트를 다 시키신 분이잖아. 아니. 혹시 좋은 뭐지 뭔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하시오. 아유, 걱정하지 마요. 자주 전화할 테니까 전화요 열어놔요. 예,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앞으로 우리 유진아의 활동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서 앵콜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정말 이 코로나 있기 전에는 매년 제가 디너쇼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디너쇼도 못하고 이렇게 체육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마스크 벗고 제가 정말 소원하는 디너쇼 좀 해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잘 유지하셔서 저만치 하면 큰일 나니까 섭외 들어오니까 살짝살짝만 걸으시고 건강하게 저 유진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체육인으로 거듭난 유진아 씨 우리는 준체육인으로 살겠다는 의지로 박수도 세게 치면서 우리 미운산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선해야 떠나버릴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했나 활짝 핀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오래졌네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 미운 사내
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지서네야 떠나버릴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활짝 핀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오래졌네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 미운 사내 미운 사내 야 미운 사내 오늘 배웠잖아요 도전 완성곡 시간이 있습니다 도전 완성곡 박수 엄마를 닮았구나 거울 속 나의 모습이 엄마를 닮았구나 눈가에 내린 주름도 모든 걸 닮았구나 세상을 사는 모습도 눈물도 웃음도 입맛까지도 엄마가 그랬었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엄마가 그랬었지 남하는 것 다 해봐라 여자라 참지 마라 어떠한 순간에도 언제나 엄마는 너의 편이라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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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수록 먹먹한 그 이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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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프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점점 작아지는 우리 엄마 다음 세상엔 그때는 엄마가 나의 딸로 태어나 주세요 여러분 특히 이 노래는 다음 생에 내 딸로 태어나 주세요. 그때는 내가 엄마로서 당신을 더 안아주겠다. 이 소절이 정말 감동에 복받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절 잘 불러주시길 바라면서 음악 드리겠습니다. 박미현 노래교실 청춘! 오케이! 자 그리운 가슴 속의 엄마 자 떠올려 주시면서 엄마를 닮았구나 거울 속 나의 모습이 엄마를 닮았구나 눈가에 내린 주름도 모든 걸 닮았구나 세상을 사는
산의 모습도 눈물도 웃음도 입마까지도 엄마가 그랬었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엄마가 그랬었지 나만 웃고 하여봐라 여자라 참지 마라 어떠한 순간에도 언제나 엄마는 너의 아니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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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수록 먹먹한 그 이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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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프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안개처럼 점점 작아지는 엄마 다른 세상에 그때는 엄마가 나의 딸로 태어나 주세요 엄마가 그랬었지 내 나이 되면 한다고 엄마가 그랬었지 철들면 이별이라고 가진 것 그것보다 몇천 배 더 준 사랑 엄마가 지어준 밤이 날 것입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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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수록 먹먹한 그 이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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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프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기처럼 점점 작아지는 엄마 다음 세상에 그때는 엄마가 나의 딸로 태어나 주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